올여름 폭염 견디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공식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더웠는데요. 태풍이 지나가면서 폭염의 기세도 한풀 꺾였지만 다음 달까지는 평년 기온을 조금 웃도는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 소식은 최선길 기자가 전합니다. 사람은 물론 동식물 모두에게 올여름은 지독한 고역이자 고통이었습니다. 너무 더워서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집에서 에어컨 바람 쐬면서. 실제 기록을 보면 1973년 기상청이 공식 관측을 시작한 이후 가장 혹독한 여름임이 확인됩니다. 지난 석 달 동안 광주 전남의 평균 기온은 25.8도로 평년보다 1.9도 높았습니다. 평균 최고 기온도 30.2도로 그동안 최고였던 지난 1994년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평균 폭염일수는 무려 26일로 역시 이전 최장 기록인 1994년에 22.6일을 가볍게 경신했고 열대야일수도 평년보다 무려 3배나 길었습니다. 열대가 많아가지고 옛날에 에어컨을 별로 안 켰거든요. 안 켜고 이렇게 잘 살았는데 근데 올해가 가장 너무 더운 것 같고 올해는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이 참 지내기 어려우셨을 거예요. 광주 전남에선 400명이 넘는 온열 질환자가 발생했고 농경지 피해는 300헥타르에 이릅니다. 또 가축 100여만 마리와 수백만 마리의 전복, 물고기가 폐사했습니다. 사실상 재난이었습니다. 태풍 솔릭이 지나가면서 기세를 떨치던 폭염은 한풀 꺾였지만 다음 달까진 평년 기온을 조금 웃도는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번 가을철에 광주 전남의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길고도 긴 재난과도 같은 고통스런 폭염과 가뭄, 태풍을 견뎌낸 시민들은 선선한 가을이 빨리 다가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KBC 최선길입니다.